언젠간 슈퍼개미! 이번 주에 방송을 잘 못하네. 그러게. 이렇게 바빠. 또 놀러 가고, 사람들 만나고. 왜 이렇게 잘 날 찾는 거야, 이거. 어제 방송해야 되는데, 괜찮았어, 어제. 반도체. 가잖아. 이렇게 잘 맞춰, 이거. 호우! 봤어? 봤어? 어제 이마트도 조금 올랐대. 근데 이거는 호화하기 좀 그래. 왜냐면 우리 여기 보통 평단이 한 14만원에 물려있어. 한 14만원 선에 이제 막 물려있어서 한 15만원은 가야 이거 하는 걸로. 봤어? 근데 인화전공 이런 것들 개박살 났다가 HSD도 오늘 좀 올라오잖아. 이거 3분기 흑자 날 수도 있다고. 거의 이제 똔똔 수준 왔어.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4분기 내년 어떻게 될 거냐인데 가동률이 엄청 올라왔다니까. 인하전공도 조금만 한 10% 지금 마이너스지만 조금만 더 올라오면 돼. 인하전공 그때 개고점에서 우리 연초에 팔았어. HSD도 그때 개고점에서 팔았어. 없어. 이마트만 올라주고 그러면 이제 이마트 15만원 가면 방종하자 이제. 아, 이마트도 오른다니까.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불안불안하고 막 그런 거야. 이게 나랑 같이 하는 텔레그램 형들 있잖아. 그거 하나는 그 형들 인정할 거야. 좀 괜찮아. 우리 바닥에 샀던 것들, 종목들 올라오고, 또 이제 고점에서 팔고, SM 라이프 디자인 최고다고 해서 팔아. 최고다고 해서. 진짜 어제 텔레그램 뭐라고 썼는지 보자. 16일 날, 오전 9시에 SM 라이프 저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상가 갔지? 시초가에 다 그냥 미워. 폭락하잖아. 팔아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코오롱도 쾌꼭다구에 팔았잖아. 지금 다시 또 사고 있어. 조금씩. 코오롱 하나 알려줬다. 방송 이렇게 보면 괜찮은 얘기 나온다니까. 그리고 또 뭔 얘기했냐. 아, 비츠로셀을 우리가 꾸준히 샀거든? 오늘 이제 또 신고가 오늘 촥 나왔네. 비츠로셀 호우! 좀 줄이자고. 비츠로 팔자고. 비츠로셀. 이름이 중에. 빛으로 바위 아니야? 응. 내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는 주가가 좀 오르는군요. 좋은 종목 선택해서 분할 매수하면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데 실적도 괜찮게 나와. 근데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 왜냐면 주식은 뭐라 그랬어? 박하라. 그냥 지금 때려칠까? 주식은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 형들 막 지금 댓글 막 쓰고 지금 막 가슴 답답해가지고 지금 우황청심원 먹고 지금 녹염 달아먹고 지금 뇌출혈 뇌종양 지금 정형외과 가서 지금 뇌종양 지금 진단 받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뭔데? 주식은 펀더멘탈 더하기 내가 심리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기억나 안 나? 기억나. 기억나지? 어? 펀더멘탈 심리. 그 펀더멘탈이 좋은데 심리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떨어질 수 있지. 떨어지잖아.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거야. 아니 하루나 못 틀려 지금 무슨 죄가 있어. CR 조금 맞은 거? 뭐 죄가 없단 말이야. CR 그거 영원히 하나? 다시 좋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막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마트. 그래 이마트는 저 실적 좀 빠지고 정유사들 뭐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 이마트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 다시 온단 말이야. 이마트는 아직 안 올랐으니까 이마트는 빼자. 올라오면 15만원 가면 이벤트 넣어야겠다. 15만원 가. 아, 간다니까. 언젠가는 가나. 그게 언제냐 차이지. 근데 지금 뭐 금리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그냥 버티는 거지.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야. 좋은 회사가 이게 심리로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 사람 마음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가 방송 초기에서 뭐라 그랬어? 이제 거의 이제 종방할 때 됐으니까. 방송 초기에 뭐라 그랬어? 구조. 뭐라 그랬냐 내가. 뭐 인간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인간 분석 근거 없이 막 내가 얘기해서 사실은 내가 뭘 알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야. 인간 본성이라고 얘기했잖아. 인간 본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행복을 꾸준히 느낄 수가 없어. 자기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자기 요새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어? 없는데. 없어? 근데 갤럭시 노트 왜 사달라 그랬어? 아 그건 바꿔야 되니까 사달라 그런 거지. 안 갖고 싶어? 아 그거 갖고 싶어. 갖고 싶지? 응. 그 지금 이따 받으러 가지? 응. 누가 사줬어? 자기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절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갤럭시 노트를 딱 샀단 말이야.
그거 비싼 거잖아. 100만 넘잖아. 응. 처음에는 그거 딱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좋겠지. 좋겠지. 얼마나 갈 것 같아, 그게? 한 시간. 한 시간? 너무 짧은 거 같아. 한 시간 때문에 내가 100만 원 써야 되냐? 지금 것도 그 갤럭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거 쓰면 안 되냐? 싫어. 어? 한 시간 할 때 그 고액을 그렇게 써야 돼? 하루. 하루? 하루에 100만 원? 응. 된장녀야? 어? 어쩌라고? 3일로 하자, 3일. 그래, 알겠어. 양심 있어요, 3일. 그게 꾸준히 행복하면 인간이 얼마나 발전이 없겠냐? 노트 사고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봐. 노력을 안 해. 그냥 노트 10에서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개발할 거 없어. 노트 10 갖고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금방 익숙해져. 인간은 이게 마음이 쉽게 쉽게 변해요. 그리고 되게 괴로울 때 있지. 주식 막 떨어져서 엄청 괴로울 때나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막 얘기 들으면 괴롭잖아. 근데 계속 괴로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죽겠지. 근데 어떻게 좀 가만히 있으면 썰어지고 그냥 산에 가가지고 자전거나 타고 하면 어떻게 돼? 금요일날 개폭락했어. 금요일날 개폭락했어. 아 그럼 괴로워. 나 이제 거지구나. 주말 이제 보내. 산에 자전거 타고 잠 딴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 기분이 어때? 풀려. 풀려? 안 풀리던데? 왜 안 풀리지?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한 일주일은 가더라. 다음 주 주말까지 회사 보내면은 내 재산이 요 정도구나 인정을 하게 돼. 그래. 그때 이렇게 계좌 잔고는 그건 내 몫이 아니다. 그건 잠깐 그냥 누가 와서 잠깐 보여준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준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봐봐 뭐 5만 원권이로 박스로 이렇게 살짝 까서 보여주고 이렇게 가지고 간 거야. 인정. 아 내 자신 요거 인정하게 돼.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주식도 마찬가지야. 이 회사 안 좋다고 생각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마음이 바뀌어. 이제 대한민국 끝이다. 끝났다. 대한민국 주식 뇌해. 하다가도 시간 지나잖아. 아 우리나라가 원래 망하는 나라였지. 우리나라는 그냥 이 정도 나라야. 근데 여기서 그냥 그래도 싸니까 요거라도 좀 사겠어. 한다니까?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이야. 그걸 이해하면 이제 쉽단 말이야. 이건 애초에 좋은 회사를 찍었을 때 얘기인 거야. 신라젠 같은 거 찍어서는 영원히 안 와. 영원히. 끝난 거야, 그거는. 매지온 대박 났더라. 내 주변에 매지온 들고 있는 사람 진짜 많은데. 야, 내 기분이 어떻겠어? 부러워. 부럽겠어? 아니야, 요만큼도 안 부러워. 진짜로. 왜? 아, 내 것도 많이 올랐어. 그 정도 올랐어. 내 주력은 그 정도 안 올랐는데, 내 기분이 어떻겠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축하하는 마음이지. 잘 됐다. 아,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잘 된다니까. 그 사람도 그거 또 많이 오르고 잘 되면 그거 갖고 또 내 종목 올 거 아니야. 아, 잘 됐다. 올랐다. 그거 갖고, 아씨, 왜 나는 인간 본성을 극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보통은 그거 보고 내 건 안 오르고 있잖아. 옆에 거 막 오르잖아. 그러면 고통받아. 보통의 인간들은. 난 인간이잖아. 축하한다고. 아 진짜야. 잘 됐어, 매지온. 좋은 회사를 골라야 그렇게 먹는 거야, 바이오도. 자세한 건 몰라. 매지온 좋은 회사 올랐어, 어쨌든. 근데 신라젠하고는 하여간 좀 달라. 좀 다르고,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내가 안 했다는 거지. 나는 그거 내가 안 했다고 망하고 바르지 않아. 난 내가 투자 안 한 다른 종목이 막 팡팡 날아갔으면 좋겠어. 진짜로. 이상한 잡주들 말고, 그래도 근거 있는 회사들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손절 치는 거야. 그리고 막 간다 싶으면 막 가잖아? 그럼 요새 있잖아. 그렇게 나한테 막 집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니 쌀 때 내가 그때 사라고 막 2014년도에 그때 막 하라고 했잖아. 이게 구조와 인간 본성이라니까. 그때 아버님도 집 안 사고 전세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거의 한 3시간 설득한 거 기억나 안 나? 3-4시간 막 하다가 자기 아마 그때 그 생각 했을 거 안 했을 거야? 아니 이 양반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생각 했어 안 했어? 했어. 오버 아니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때 내가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못 샀지. 그 처갓집 갈 때마다 좀 우중충하고 옆에 집값 오르고 그러면 장모님 장인어른 표정 그래가지고 막 나는 그게 다 보였던 거야. 그게. 그때 그래 오버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이해하고 그 펜트하우스에서 거의 좋잖아. 난 그거를 알았다니까. 그래 이런 거야. 지금 이럴 때 또 올라올 때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좀 올라온 거 있잖아. 오늘 팍 뜬 거 있잖아.
빛으로서 좀 꺼주면 좋잖아. 좀 줄여주는 거야. 또 떨어지면 또 살 수 있잖아. 우리 지금 봐. SM 라이프 디자인 최고가에서 안 팔았으면 봐봐. 지금 고점 대비 지금 엄청 빠졌어. 그거 나 어제 판 가격이 2,600억인데 지금 2,185원이야. 코오롱 같은 경우도 도로 빠졌어. 지금 빠지고 있어. 코오롱도 그래도 이쯤에서 팔았잖아. 그 HSD 엔진도 그때 위에서 안 팔았어 봐. 고점 대비는 반토막 났었는데. 그러다 다시 산 게 물렸는데 또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거 사란 얘기 아니야. 이거 사란 얘기 아니고 또 이거 뭐 또 이거 한다고 이것도 지금 막 사는. 아 살려면 저때 사지. 2,600원일 때 사지. 올라오면 산다니까 집을. 아 집을 왜 지금 사? 살 때 있었잖아. 아 그때 돈이 없었으면 할 수 없어. 지금 막 돈이 생겼으면 그래. 그리고 지금 돈이 생겼어도 지금은 분양 받으면 돼. 둔촌 주공 이거 받으면 그냥 게임 실시야. 그냥 받으면 돼 이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야. 자격 때문에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야. 너 넣으라고. 너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어? 현준이 안 되냐? 걔도 안 돼. 왜? 집 있잖아. 얘 너무 잘 사는 거 아니냐? 어린 나이. 나는 겨우 40대 가지고 겨우 장만했는데 이 더러운 세상. 586이 다 해먹는 세상. 자 이번 주 또 장세 예측을 하면 방방 날아가긴 좀 어려워. 우리가 방방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3천 가고 4천 가려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돼. 정책 기조 바꾸면 3천 가고 정책 개조를 하잖아? 그럼 4천 가. 그냥 가는 거야 이거는. 의심할 필요 없어. 내가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이제. 우리 이제 방송 남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 믿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저 내가 믿음 가는데 얘기해 줄게. 김어준의 다슈데이다. 믿음 있는데. 거기 진짜 종교도만. 야. 그 제인 형이 공장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4차 산업, 잘 겁니다. 아, 나 4차 산업 그걸 내가 예상을 하고 MDS 그거 샀는데 조금 안 오르더라. 안 오르. 난 테마 딱 걸릴 거라고 딱 생각하고. 우리 지금 또 돼지열병 테마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어. 어제 약간 속보 오고 가면서 마니커는 갔는데 우리 상권 안 올랐어. 딱 맞았으면 이거 딱 나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애기가 공부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막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줘 고맙다. 그럼 성적 올라 안 올라? 그거 100년 하잖아? 그럼 101년째 걔 성적 올라. 100년 하면 일을 잘해줄게. 세금 감면이나 해주라고. 어? 노동개혁이나 해주라고. 쉬운 해고나 해주라고. 그러면 걔 날라가. 근데 과외 보내주라고 걔. 어? 요거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니? 이거 하지마. 어? 그냥 용돈이나 딱 찔러주면서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딱 그러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전교 1등. 통수 맞는 거야. 과외 선생을 붙여줘야지. 거의 대부분 아들들이 그 죄책감이 있거든? 엄마에 대한 죄책감.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딱 하면 그 죄책감 가지고 게임해. 떡볶이 사 먹어 막 가가지고 막 죄책감. 엄마가 공부하라고 준 돈 가지고 막. 너 찔렸지 지금? 인간은 그런 존재라니까. 많이 그랬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아버님이 어 학교 선생님들 와가지고 막 공부 잘하고 있니? 그 막 부담스럽고 막 더 공부 시청자 더 떨어지고 막 쓰러지네. 우리 방송 이런 방송. 우리만 재밌으면 돼. 우리만 재밌다가 이제 이마트 15만원 가면 이제 접는 걸로. 주말에 이제 라이브 한번 하고 우리 주말에 놀러 가잖아. 봐서 라이브 할 수 있으면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방송 못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